예, 안녕하십니까. 아나무이님 반갑고요. 네, 진짜 밝혀버리기 위해 왔습니다. 정기 씨, 네, 오랜만이네요. 후한 무치하고 아나무이난 인천 나얼님을 두들겨 팰라고 왔습니다. 문제 주시죠. 자,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슛. 네. 자, 여러분들이 자꾸 저한테 멍청하다, 멍청하다, 똥대가리다, 개대가리다, 말대가리다, 거기도 지적 허영심이 넘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다수의 시청자분들과 겨뤄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받아쓰기로 오늘 여러분들이랑 또 한 번 배틀을 붙게 될 텐데, 저를 세 번 연속 이기면은 5만원 드릴게요. 3연승을 하시면.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성지고를 이겨라 받아쓰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안녕하십니까. 아나무이님 반갑고요. 네, 진짜 밝혀버리기 위해 왔습니다. 정기 씨. 네. 오랜만이네요. 마이크 바꾸셨네. 바로 아셨네요. 네, 마이크 좀 좋은 걸로 바꿨네. 아니요, 똑같은 거. 방송하시려고요? 아니요. 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요. 와, 나 진짜 니랑 진짜 난 너가 나보다 똑똑하다는 생각 절대 해본 적 없거든? 후한 무치하고 아나무인한 인천 나얼님을 두들겨 팰라고 왔습니다. 이런 과유불급을 봤나. 저는 이런 새끼를 보면 우이독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안견 유이, 불안견 유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안견 유이가 맞나요? 시안견 유시죠. 시안견 유시, 네. 불안견 유불이. 인천나얼님의 좌정관천하고 견문이 좋은 시야로 저를 편협적인 시각에서 판단하려고 하니 이거야말로 전 어이가 없습니다. 문제 주시죠. 자,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슛. 네. 자, 오늘도 뚱뚱한 코트 빨리 엎드려 뻗쳐 달리. 네, 빨리 바로 썼습니다. 예. 빨리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 지금 커닝 하시는 것 같은데. 뻗혀. 오케이. 자, 전기 씨가 네. 1점을 가져갑니다. 아, 저게 맞아? 또. 배움은 숨길 수가 없네요. 항상 사람은 겸손하라 배웠지. 랄프 씨, 빨리 말, 그 말을 좀 잘 안 들렸어요. 똑바로 해주세요.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죠. 훌륭한 사람에게 겸손은 위선일 뿐이다. 예, 좌빠는 소리만 하시고요. 예, 네.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갑시다. 네. 자, 갑시다. 다음 문제. 바느질을 해서 품삯을 받아요. 이건 나 안 보고 있어, 진짜로. 네, 저도. 아, 네. 이거는 뭐 두 분 다 맞추셨기 때문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중학생처럼 애돼 보이는 코트의 얼굴. 너무 쉽다. 죄송한데 두 분 다 틀리셨거든요. 왜요? 어? 그 애돼가 채팅에 쳐주세요. 아이기 때문에 애돼. 아, 애돼예요? 아, 애돼구나. 알겠습니다. 자, 다 다음 문제 내시고요. 코트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다니 이게 웬일이냐? 한다고 하더니? 네, 하더니. 아, 그냥 이걸 이렇게 하자. 전기 씨랑 저랑 하나 둘 셋 하면 엔터 쳐주세요 라고 해주세요, 랄프 씨. 네, 알겠습니다. 자, 다 되셨나요? 네, 하나. 이 웬일이냐예요? 웬일이야예요? 웬일이냐. 오케이, 네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셋. 아, 두 분 다 예, 맞추셨네요. 아, 이 정도는 너무 쉽네요. 좀 올려주세요. 아니, 전 문제 둘 다 틀려놓고 지금 그게 할 소리는 아니죠. 예, 다음 문제 드릴게요. 네. 내일은? 오랜만에 합방을 해볼까요? 자, 하나, 너무 쉽다. 둘, 셋. 아, 너무 쉬워. 괜찮네요. 장난해?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저 막 훈민 정음처럼 막 나란 말싸움 이런 거 해줘도 맞출 수 있는데. 자, 문제 드릴게요. 예, 대장태생은 예. 오늘도 컨텐츠를 내놓으라고 닥달을 합니다. 닥달을 해야 됩니다? 합니다. 닥. 네. 자,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닥달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신 있나요? 맞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와. 오, 좀 하시네. 네. 갑시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아, 너무 쉬워. 어, 이거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3일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아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 어? 설거지가 그 설거지가 맞나요? 어, 이거. 아, 이건 좀 문제가 큰데. 설거지죠. 예. 네. 자, 두 분 다 아, 틀리셨어요? 아, 이게 이길 수 있었는데. 아. 네, 너무 다음. 쉽다고.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저작권을 침해하는 글은 제재 대상이 됩니다. 제재 대상이요? 네, 제재 대상이 됩니다. 네네. 하나, 둘, 셋. 셋. 어. 너무 쉬워. 제재는 너무 쉽죠. 아니, 근데 지금 여러 번 틀리셨는데. 개새끼야. 제대로 는 문제 내란 말이야. 이 시볼 새끼야. 오케이. 그러면은 저거 단어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발을 내디디다 할 때 내디디다를 적어주세요. 네? 내디디다? 네. 네. 내 아. 디디다가 어딨어? 내 디디다, 내 딛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디디다 있습니다. 네네. 자, 내 디디다? 내 아, 쓰리, 투, 원. 이거 맞나? 자, 저분아 틀리셨고요. 답이 아깝어. 자, 내 디디다로 적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어. 와, 완전 냄 디디다. 와. 진짜 권 디디네. 이거 완전 어. 권디디 냄디디네. 와, 개 어렵네. 와, 내 디디다야? 좀 아니네. 네, 자, 문제 또 드리겠습니다. 와. 사부작거리는 발소리가 악기 소리가 되어 있었다. 쓰리, 투, 원, 슈르륵? 띄어쓰기도 봐야 됩니까? 아, 띄어쓰기는 보지 마. 아,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맞추셨고요. 아, 너무 쉽네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한국인도 틀리는 거 없나요? 갓 그래. 태어난 남의 동생이 베넷 저고리를 입었다. 지금 띄어쓰기 보자는데. 동생이 베넷 저고리를 입었다. 띄어쓰기 봐야 된다. 하나, 둘, 셋. 셋. 그 남의 동생이 뭡니까? 남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남의 동생도 틀렸고 위에 베넷 저고리도 틀렸습니다. 아, 베넷이 저기 네, 아니에요? 두 분 다 틀렸습니다. 베넷은 이 베넷입니다. 멋지네. 이건 어렵네요. 예, 아이고 네. 같이 틀려버리고 같이 저기 아니에요? 괜히 알론서네. 약간 아. 예. 근데 같이 교감하시는 것 같은데. 자, 다른 거 가시죠.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 코트. 네, 코트 뒤치다 거리도 바쁘다. 코트 뒤치다 거리도 바쁘다. 하나, 둘, 셋. 야, 두 분 다 야물딱지게 틀리시네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뒤치다 거리입니다. 와. 와, 시부레. 진짜 이런 문제가 많네. 근데 지금 채팅창 보시면은 맞추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아, 근데 지금 시청자들도 지금 거의 아비규환인데? 채팅창 보면은. 많아요. 저 같은 외국인 노동자는 뭐 혜택 없나요? 아, 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네. 평등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처음 듣는데 혹시 아버지가 파키스탄 분이신가요? 네네, 다문화 가정 속에서 지금 생활하 아버지까지 조나단이거든요. 웃기려고 아버지까지 팔아먹는 새끼가 참 쓰레기 새끼라고 생각이 드네요. 인천 나얼님도 돌가루 집안이라 들었습니다. 자자자 넘어갑시다. 오케이, 고고 슛. 네네. 자, 이웃 사촌끼리 오손도손 물레방아를 돌렸다. 아직 쓰지 마세요. 를 네. 돌렸다. 네, 돌렸다. 하나, 둘, 셋. 아, 두 분 다. 잠깐만, 틀리셨습니다. 잠깐만, 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네. 아, 오케이,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자 하나만 고쳐쓸게요. 네, 하나, 둘, 셋. 와, 인천 나얼 씨 맞추셨네요. 이렇지, 나이스. 이거지. 네, 읽을 때는. 오손도손이지만 적을 때는 그렇죠. 오순도순으로 적어야 됩니다. 오순도순. 아. 자, 그래 동점이 되었습니다. 아. 네네. 예, 이 옷은 뭐예요? 미친 새끼세요? 아,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아, 지금 헌옷 수거하면서 옷을 많이 꺼내 입으셔서 그런가. 이 옷 저 옷 많이 꺼내 입으시더니. 예, 자, 다 다음 자, 문제. 이번엔 좀 고난이도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옷은 너무했다, 전기야. 자, 다음. 이튿날도 해는 니엇 니엇 선역 하늘로 저물어 갔습니다. 시벌 개 어렵다. 잠깐만. 이튿날도 해는 니엇 니엇 선역 하늘로 저물어 갔습니다. 선역 하늘로 저물어
같습니다. 하나, 둘, 아, 셋. 잠깐만요. 예, 예. 네네. 준비됐어요? 하나, 네네. 둘, 셋. 자, 이튿날. 자, 이튿날 일단은 전기씨 틀리셨고요. 자, 그리고 니언 니언. 와, 전기씨 틀리셨고요. 선 와, 맞추셨네, 아예. 저 맞죠? 네, 저 정답이잖아. 나이스! 네. 이거거든! 되게 안 맞추셨네. 뭐? 성지고? 개새끼들아, 성지고? 이게 성지고 클라스야. 수고하십시오. 예. 예 들어가세요. 돌대가리 제끼야. 예. 와, 전기 존나 개 돌대가리, 쌉대가리, 빡대가리, 진짜. 와, 완전 소대가리네. 돌소대가리네요. 예. 자. 꾸꾸까까. 인천 아저씨가 패배하셨습니다. 아 1패 알겠습니다. 인정하고요. 자 다음 관섭은 좀 애발인 것 같은데? 빡대가리 아니 관섭은 좀 아니지 않나요? 제 초등학교 친구 중에 관섭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 관섭이? 저 인천 아저씨 깨가 이제 뭐죠? 잘 안 보이네 이게 아 이거요 이거 이거요 깨요 깨 네. 아이네요 아이? 어이예요 어이 아인데요? 어이로 오타, 했어요. 아니 저 오타야. 저건 오타야. 자자자 오타야. 때문에. 아니 오타야 오타. 아... 오타라니까 오타야. 아니 진짜 오타야. 이 씨발 오타쿠 새끼들아 오타라니까. 아 고춧가루 뭡니까 지금? 그 추 밑에 같이 먹는 거 뭡니까 지금? 예 인천 아저씨가 패배로. 알겠습니다. 자 문상 드리도록 할게요. 5만 원 드릴게요. 예 수고하세요. 예. 아 이제 문제가 다 날아가는데. 그만합시다. 아 그만합니까? 예 그만합시다. 예. 전 전기 이겼으면 됐어요. 전 솔직히 전기 이긴 게 너무 뿌듯해. 이 새끼를 이겼다는 게 너무 뿌듯해. 전기가 나 이렇게 멍청한 이런 니엇니엇한 대가리인지 정말 몰랐어요. 예, 저는 전기만 이기면 됩니다. 예, 자 응관서 예, 예, 응관서 예, 알겠습니다.